안녕하세요. 엑소호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5월 14일 어제 큐슈 나가사키부터 홋카이도의 루모이까지 전 일본에 걸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저께 총 12번의 지진이 났죠. 도쿄 23구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5월 어제 12번 났는데 오늘 5월 15일에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이제 방송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 오후 5시 46분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최근에 이렇게 지진이 물론 일본에 뭐 10번 이상의 하루에 지진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 지진의 양상이 매우 기존의, 어떤 프로시저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스터디하고 연구했던 그런 프로시저들은, 어떤 캄차카 반도, 쿠릴 열도, 그랬을 때, 뭐, 홋카이도, 아오모리, 그다음 남태평양의 뭐 바누아투 법칙에 의해서 아니면 뭐 뉴질랜드 아니면 뭐 이제 마리아나라든지 뭐 아니면 남미 중미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판단과는 마흔이 좀 어려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단지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중미 지역에 보였던 그러한 중미와 남미죠. 남미도 포함이 되는데. 중미 지역에 보였던 그러한 뭐 파나마라든지 그런 중미 지역의 지진들의 양상들, 그다음에 최근에 어떠한 그 화산의 폭발들, 뭐 과테말라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중미 국가들이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중미 그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요쪽 지진의 라인과의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제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2019년과의 유사성이 보여서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강진이 날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강진을 말씀을 드렸으나, 아직 캘리포니아에는 어떠한 큰 지진은 없습니다. 미국의 큰 지진은 없고요. 단지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일본 쪽에 약간의 강진들이 지금 발생한 정도인데, 근데 지금 일본의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일본의 지진의 어떠한 그 지역적인 안배가 너무 좀 기존의 안배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기존에 발생했던 그러한 그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은 기존에 그 발생했던 그런 매일매일이 어떠한, 만약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5월 13일 날, 뭐, 난세이 제도였다. 그러면은, 뭐, 5월 14일은, 13일이 난세이, 14일은 뭐 어디? 이렇게 했을 때, 5월 15일이 어딘데, 이 당시에 세계 불의고리 라인의 지진은 어떻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제부터는 그 공식 과 전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너무 길었는데 지금 벌써 6번인데 지금 보면은 저기 어디죠? 저기 여기 이거 지바현의 남부에서 3.1 규모의 지금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바현 역시 남부에서 3시 46분에 2.9의 지진. 그 다음에 역시 또 지바현 남부에서 이 3.2의 지진, 그리고 또 지바현 남부에서 3.6의 지진, 지바현에서만 지금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미야자키현의 슈가, 미야자키현의 슈가 앞바다에서의 지진. 얼마 전에도 그 슈가나다에서도 똑같은 미야자키 슈가나다에서 지진이 있었죠. 슈가에서 지진, 큐슈. 그리고 이제 먼저 이 오늘 오전 5월 15일 5시 59분에 이 구마모토에서 2.0의 지진에서 총 6번의 지진이 벌써 발생이 됐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분위기 봤을 땐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진이 몇번 났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지진의 양상이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 예측 불가, 그러니까 예측 불가의 가변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지진이 가변성이 너무 커지면 기상청에서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지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일본 기상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지진의 양상이 가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할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갑자기 큰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단지 이제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오이타현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방향으로 봤을 때 아소산과 아소 칼데라가 가깝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지진이 구마모토의 활성 단층을 따라 치고 올라가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활성 단층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아소산의 분하고 지진 분하고를 자극할 수가 있겠다라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아소산의 폭발 및이 오이타현의 지진의 영향을 줄 경우에는 이제 이 에이메현과 이렇게 치고 올라가나 이게 중앙 구조선 단층을 결국은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불안한 것은 중앙 구조선 단층,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러한 뭔가 활성 단층과는 전혀 다른, 뭔가 어떤 그러한 그큰 어떠한 것이 뭔가 좀 큰 대지진의 지금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우선 중요한 거는 이 구마모토 오늘 첫 번째 지진이 이 구마모토의 활성 단층이 지금 이 아소산 분화구 부분을 이렇게 계속 지금 가까워지면 자극을 하게 되면은 화산을 자극하게 되면 이 아소산 칼데라가 거대한 분화가 일어나면 일본 전역이 화산재로 뒤덮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소산은 대한민국에도 역시 아소산 아소 칼데라의 분화는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화산의 대폭발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렇게 이 큐슈가 이럴 경우에는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라든지 스와노세지마의 폭발 역시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사쿠라지마의 또한 번의 폭발은 과거처럼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글쎄요, 이거를 지금 군발, 지바현의 지진을 지금 군발 지진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아마 일본 기상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지바현 남부에서 먼저 오늘 오후 1시 52분에 3.6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바현 오늘 3.2또 남부. 세 번째 또 지바현 남부 2.9, 네 번째 역시 지바현 3.1, 오후 4시 41분까지인데 이게 군발 지진으로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지진이 나면서 그냥 끝나는 지진일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 지바현의 지진이 우리가 걱정하듯이 일본의 그런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 가지고 이 위치가 어제 도쿄 32구 지역과 그리 멀지가 않다는 거죠. 도쿄도와. 따라서 이런 군발 지진이죠. 이러한 어떤 그 작은 규모의 군발 지진이 단순한 그냥, 근데 우리가 옆에 보시면 여기 나가노 보이시죠? 이 나가노의 군발 지진이 일본의 교토대학교하고 츠쿠바대학교에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그 나가노의 군발 지진이 있었는데 그것이 동일본 대지진과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를 한그 이야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그 발표문을 직접 본건 아닙니다. 보고는 제가 그걸 한번 찾아가지고 좀더 디테일하게 공부한 다음에 추가적인 뭐 어디서 일어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뭐 봐야 되는 그런 자료인데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교토대학교하고 츠쿠바대학교에서 어떤 나가노의
군발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발표 자료를 좀더 명확하게 저한번더볼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군발 지진과 예그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 도까라의 수백 번의 600번 이상의 군발 지진 역시도 도까라의 법칙에 의해서 대지진의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이 중요한 것은 이 지바현의 군발 지진이 진짜 일본에는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이 도쿄도의 23구와 이 다마시로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도쿄 23구, 도쿄 특별구와 다마 지역으로 연관이 돼서 이 도쿄도에 만에, 이건 정말 1000만 번의 1, 일어나면 안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하겠죠. 뭐 도쿄 올림픽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7월 23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도쿄도에서 군발 지진이 만약에, 이건 지금 만약인데 계속 뭐한 진짜 이 시간 이후로 해가지고 막 정말 이 도까라 열도의 군발 지진처럼 뭐 정말 한 600번, 700번 막 난다 만약에 이 군발 지진이 여기 이 도쿄도에서만. 그러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일본 국민들이 놀라겠어요. 이 도쿄도에서만 도까라 열도처럼 한 700번 정도의 군발 지진이 계속 난다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저는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 자연재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자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if 만약에 도쿄에서 정말 군발 지진이 한 수백 번이 날 경우라면은 일본의 어떠한 그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 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도쿄도에서 계속 해가지고 군발 지진이 진짜 한 수백 번 난다면 얼마나 도쿄 시민들이 놀라겠습니까? 정말 수도시카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겠죠. 항상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전 세계 지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어제 저도 전 세계 지진 상황을 근데 지금 기존에 제가 공부에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단지 저는 어저께 단지 이제 중미 파나마 지역과의 연관성, 러시아, 그다음 러시아,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뭐그 정도만 저한 2019년도와의 연관성만 전 봤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안 보여요. 현재까지는. 좀더 스터디를 할 건데요. 지금 보면은 우선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조금 더 바뀐 게 있네요.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알류산과 쿠릴열도 캄차카 반도에서의 그 움직임이 또 보이죠. 이 무브먼트가 이런 무브먼트가 있을 때 이런 무브먼트가 있다는 것은 기존의 상식과 봤을 때뭐 아오모리라든지 홋카이도 이쪽에서 지진이 날수 있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무브먼트, 남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온 이러한 무브먼트를 봤을 때는 또 우리가, 타이완, 대만을 치면서 또 이렇게, 재팬의 일단 큐슈라든지 이렇게 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러한 무브먼트, 뭐, 샌안드레아스 산층이라든지, 미국 쪽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오리건 이쪽, 그 다음에 뭐, 워싱턴 쪽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미, 남미 쪽 봤을 때는, 이러한 무브먼트에서는 또 재팬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까지 제가 스터디했던 제 개인적인 연구 자료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 지역에 지금 지진이 없다는 게좀 불안해요. 여기 이 헤드쿼터가 본부에서 지진이 안 나고 이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에서 지금 지진이 안 난다는 게좀 이상하다는 거죠.
기존의 지진의 양상과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일까, 지진이. 갑자기. 도대체 무슨 일이 갑자기 최근에 생겼길래 이 마리아나라든지 특히 이쪽, 이 라인에서 왜 지진이 없냐는 거죠. 화산섬이라든지. 이쪽이 지진이 나면서 같이 치고 올라와야지 말이 되는데, 어제의 지진은. 물론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말 그대로 프라이버 어떤 어피니언일 뿐이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제가 혼자서 공부하면서 그냥 느끼는 저의 생각일 뿐이고 지진 학계에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한번 좀더 그렇다면은 이 브레고리를 한번 벗어나서 한번 볼까요? 브레고리를 벗어나서 보면은 뭐 미얀마 쪽뭐인뭐 인도 국경 쪽좀 인도하고 그쪽이네요. 보시면은 인도 네 그쪽에서 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뭐 특별한 부분은 특별한 변화는 보지가 않습니다. 보지가 않고 뭐 키르기스스탄 네, 뭐 특별히 변화는 보지가 않아요. 기존의 어떤 양상은 보지가 않습니다. 예멘에서 중동의 예멘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고요. 뭐그 특별한 이탈리아로 보이는 이탈리아 요거는 조금 이제 내륙으로 보이는데요. 치포레토 이탈리아의 치포레토 4.1 진원의 깊이가 10 8km면은 조금 충격이 있겠는데 여기가 글쎄요 이탈리아에서의 4.1이라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4.1 이탈리아 내륙부로 보이는데요. 치포레토 글쎄요 지금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의 영향도 아닌가. 그럼 왜 갑자기 일본에 아직까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모르겠는데 어제 좀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금 일본의 지진상이 굉장히 지금 제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면서 고민을 하듯이 일본 기상청의 지금 연구관 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지. 똑같이 저처럼 매일매일 볼거 아닙니까? 지진 상황에 대해서 그 일본 기상청 분들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